네, 정대희의 맥점 포차입니다. 종목에 살아 숨쉬는 맥을 탁 짚어보는 시간이 되겠죠. 대세 정대세 연결합니다. 정대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수익 AS 종목이 있네요. 원익 IPS 있고요. 또 추천주 와이솔까지 점검을 해주시고요. 오늘의 종목들은 또 뭔지 공개해 주시죠. 예, 오늘 뭐두 종목 AS 하고요. 한 종목 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화면 보면서 바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익 IPS 먼저 AS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제 차트 화면에서 보시면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죠. 지난 3월 21일 날 추천을 드렸고요. 이때 당시 매수가는 분할 매수, 즉 25,200원부터 22,850원. 정확하게, 자, 차트를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얼마나 맥을 정확하게 찍어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가격이 25,700원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추천 이후에 주가가 정확하게 제가 제시한 가격까지 왔었고요. 추천 이후에 가장 저점의 가격이 22,900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분할 매수 추천 하단가가 22,850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반등을 주고 현재 지금 약한 17% 정도 올라갔거든요.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가격이 29,000원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가장 고점이 28,200원이죠. 한약 800원 정도 부족하게 아직 목표가를 도달을 못했는데 충분히 지금 17% 정도 지금 수익이 되어 있고 또 최근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1차 목표가 29,000원 얼마 남지 않은 레인지까지 더 가져가시고요. 일단은 뭐 목표가를 꼭 도달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미 수익이 난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챙겨가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익절가, 보조 익절가를 좀 드리면 최근에 이제 가장 저점 부분이 한 26,300원 정도가 됩니다. 요 자리를 꼭 매물 하셨다가 26,300원 정도 요 부분은 반드시 좀 익절가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당연히 1차 목표가 즉 800원 정도 남아있는 1차 목표가와 그리고 31,000원 2차 목표가죠. 이 자리까지도 충분히 더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상당히 이쁘게 바닥에서 땅바닥을 다져주고 즉 하방 경직이 걸린 다음에 주가 하락 즉 하락 부분에 거의 3분의 2 이상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1,000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기 때문에 더 가져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추천주는 이제 관심 종목은 와이솔입니다. 이 종목은 4월 5일 최근에 이제 추천을 드렸죠. 추천을 드릴 당시에 17,200원부터 16,000원까지 즉 여기입니다. 요 하단 자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할 매수를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가장 저점 부분 추천 이후에 저점이 17,250원 3월 16일 날이었거든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기다려 보시면 분할 매수 가격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종목을 좀 AS를 해드리려고 했고요.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매수가에 들어온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분할 매수 가격 안에서 정확한 맥점으로 포착해 드리니까 거기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제시해드린 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14,950원이죠. 손절가 여유 있게 드렸고요. 목표가는 19,500원이니까 이것도 한번 오시면 자리가 오면 충분히 한번 여러분들 매수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추천 관심 종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 화면에서 바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치벤스 미디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생소한 이름일 겁니다. 생소한 기업이고요. 오늘 이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리는 아마 스몰캡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근데 왜이 종목을 갖고 왔느냐? 성장성이죠. 이제 성장성이 이제 가시화가 돼서 실적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먼저 간단하게 기업 소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동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럼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느냐? 즉 시스템 반도체. 우리가 반도체에는 메모리 반도체, 즉 저장을 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그리고 정보 처리 기능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 두 가지가 있죠. 이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즉 프로그램을 시스템 반도체에 탑재하는 건데, 그럼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느냐? 여러분들 혹시 요즘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다양한 영상 채널들, 즉 영상 시대에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을 녹화 혹은 재생할 수 있는 기기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그 담당하는 부분이
바로 시스템 반도체고 그 시스템 반도체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회사의 프로그램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장성이 이제 다양한 전방 산업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요. 주가가 대량 거래가 발생되고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이 이유는 아직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몇 가지 뭐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있겠지만 그러면 핵심 포인트는 이제 다양해진 전방 사업, 즉 이 기업이 수익성이 낼 수밖에 없는 앞에 있는 전방 산업들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자, 기존에 스마트폰이 있었고요. 그리고 CCTV,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캠코더. 근데 요즘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시면 그 유튜버들이 액션캠이라고 해서 그 캠,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액션캠이라는 기기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기들이 점점점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또 고성능화 쪽으로 가고 있다. 거기다가 4차 산업에 대한 VR, 그리고 AR, 그리고 드론이라든가 이런 자율주행 등에 대한 사용량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전방 시장이 즉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점 뭐 UHD라든가 HD라든가 4K, AK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다. 즉 영상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즉 성장성과 시대의 타이밍이 이제 맞아서 그것들이 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기업은 라이센서를 발행하고 또 로열티 두 가지 수익 구조가 있는데 라이센서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반도체 회사들이 그 IP죠. IP를 받았을 때 내는 게 이제 우리가 라이센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반도체 회사들이 그 칩을 팔았을 때 받는 그걸 이제 우리가 로열티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익 부분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이 회사의 가장 큰 고객사가 자동차 반도체 회사 글로벌 1위인 NPX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비롯한 LG전자, 뭐 AMD, 그러니까 전 세계, 그러니까 외국에 대한, 국내 수입보다는 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좀 높은 기업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건 어떤 유형의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무형입니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파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100개가 넘다. 자, 최근에 또 하나 두 번째 이슈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반도체 회사 글로벌 1위인 NPX를 인수,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육성을 집중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라이센스라든가 로열티에 대한 비용을 더 확대시켜 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성장성과 시대가 맞아 버려서 그런 것들이 수익성 이제 개선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맥점 포인트, 지금 매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현재 지금 금일 가격이 1,500원입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량을 터뜨리고 거래량 없이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데 1,500원부터 여기 보시면 9,500원 부분, 요 부분까지 분할 매수를 해주시고요. 손절가는 9,500원보다 좀 낮은 밑에 9,200원 자리에 좀 여러분들이 손절가 대응을 해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단기간에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올라왔다. 그 부분이 조금 감안했을 때 우리가 분할 매수하고 손절가는 좀 짧게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14,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목표주가 14,000원 잡고 칩셈 미디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간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라 대응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전략을 챙겨주셨네요. 두 종목 AS까지도 받아봤습니다. 정대회 대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